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4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무엇을 외쳤습니까? 공정을 외쳤고 공평을 외쳤고 정의감이라는 정의를 외쳤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에 공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평합니까? 아니면 정의롭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소득의 재분배에서 불공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가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LH 사태를 벌써 잊으시는 않았겠죠? 이 LH 사태가 얼마나 국민적 분분을 일으키고 우리의 불공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심화시켰습니까? 사회활동의 정의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판도의 불공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선관위를 방문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우리가 직접적 질의를 넣은 것이 선거 홍보 문구에 불신과 불감, 그 다음에 위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로남불을 질의했을 때 그들의 답변은 어느 특정 정당을 유추하거나 연상시킨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특정 정당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 특정 정당이 연상되십니까? 바로 현재 집권하는 이 민주당이 특정 정당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렇다면 공적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고 위성과 기만의 정당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가 바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우리 지역사회를 맑게 하는 길입니다. 내일 7일날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선거, 서울과 부산 각 지방에 이르는 보궐선거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 기초적인 기초의회부터 서울과 부산시장을 우리들의 후보로 다 채워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고 이 지역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이제 그 결정의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우리 박세현 후보, 좀 전에 말씀 들으셨겠지만은 이 지역사회에서 준비된 인물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시민기자로 여러분들 구석구석 다 살피면서 어떤 것이 힘들고 어떤 것이 어려운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살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바로 우리 박수현 후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공동체의식 제고에 앞장섰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솔선수범한 사람이 바로 우리 박수현 후보입니다. 또 작은 도서관 활동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책을 공급하면서 그 문화와 지식의 한편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박수현 후보입니다. 이만하면 앞으로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우리 파주시를 위해서, 교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바로 박수현 후보라는 것을 저는 장담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우리에게 1년 3개월은 짧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후보는 바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바로 제 옆에 있는 박수현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 박수현 후보에게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몰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화 주민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이제 내 가족과 함께 무릎을 맞으냐고 앉아 상의해 주십시오. 내일 진정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후보가 누군지를 상의해 주십시오. 바로 박수현 후보로 결론 지어질 것을 저는 장담합니다. 또한 내 이웃과 함께 상의하시고 의논해 주십시오. 내일 우리가 선택할 후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이웃과 함께 선택하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 박수현 후보에게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화주민 여러분, 사실상 4.7 보궐선거의 대세는 결정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될 것임을 자명하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여받았을 때 여러분께 지금까지 잘못한 거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여러분 앞에 서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교화 주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길은 바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이 가까워왔습니다. 오늘 자정 이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할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앞에 한마디도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교화 주민 여러분, 우리 능력 있고 그동안 준비된 박수현 후보에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몰아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저와 함께 손잡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당이 파주시와 함께 파주 시민을 위해 박수현 후보와 함께 손잡고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교화 주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단 한 표, 그 귀중한 한 표를 우리 박수현 후보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